네, 그 다음 수육 분포에 따라서 어떻게 또 기온이 변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수육 분포가 뭘까요? 일단 잠깐만요. 자, 여러분, 수육 분포가 뭘까요? 수육 분포. 자, 여기서 수는 뭘까? 여기서 수는 바다예요. 그 육은 뭘까? 육. 육은 육지입니다, 육지. 이 바다와 육지의 분포에 따라서 서로 또 기온이 달라져요. 그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같은 위도야. 이렇게 육지가 있고 여기 이렇게 또 바다가 있어요. 같은 위도입니다. 같은 지역이야. 같은 지역.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있고 또 육지가 이렇게 있고 바다가 이렇게 있다고 칠 겁니다. 그리고 1월이고 2월이에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근데 그 전에 하나 알아야 되는 그 개념이 있습니다. 자, 수륙 분포 한번 읽어볼게요. 자, 수륙 분포에 따른 이게 어떠한 기후 요인이냐? 자, 육지와 바다의 땡땡차로 인해서 같은 위도의 해안 지역이 내륙 지역보다 기온의 땡땡땡이 작게 나타난다. 일단 쓰세요. 육지와 바다의 여러분 중요한 개념입니다. 비열차로 인해서 비열차. 육지와 바다는 그 비열이 다릅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서 같은 위도의 해안 지역이 내륙 지역보다 기온의 땡땡땡 차가 땡땡이 작게 나타나요. 일단 비열을 볼게. 비열. 어떤 물질 1g을 그러니까 어떤 물질 있죠? 그거의 1g 온도를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이래요. 에너지래요. 비열이. 오케이? 자, 그렇다면은 자, 비열은 얘들아. 육지랑 바다가 달라. 비열. 그러니까 육지든 바다가 육지가 있고 바다가 있을 거 아니야. 같이 그 온도를 쐬. 에너지가 태양 에너지가 도달해. 그러면은 어디는 좀 더 빨리 뜨거워지고 어딘 좀 더 덜 빨리 뜨거워져요. 자, 그 의미가 바로 비열인데 비열을 다시 한번 말해볼게. 뭐라 했어? 어떠한 물질 1g 그거를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이라고 했죠. 근데 이 비열이 뭐가 더 크냐? 바다가 더 커요. 일단 알아두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같은 뭐 예를 들어서 에너지 100이 들어가 100이 육지랑 바다에 들어가 그렇다면 어떤 게 더 빨리 뜨거워지고 많이 뜨거워지는 거야? 잘 생각해봐. 자, 에너지 100이 들어가 어디가 똑같은 에너지가 들어가면 육지와 바다 중에서 누가 더 뜨거워지고 더 빨리 뜨거워지고 빨리 더 많이 뜨거워질까? 바로 육지죠. 왜냐? 비열이 작으니까. 1g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작으니까 바다와 육지에 100을 쏴. 그럼 바다가 좀 더 빨리 가열되는 겁니다.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반대로 만약에 추워져. 기온이 추워져. 그럼 어디가 더 빨리 식을까? 그 반대로 육지가 더 빨리 식게 됩니다. 왜냐면 비열이 작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 반대로 생각해도. 알겠습니까? 자, 그럼 그에 대해서 그걸 잘 생각하고 1월과 2월에 나눠서 한번 볼게요. 알겠습니까? 자, 1월. 자, 1월이면 어때? 북반구를 기준으로 뭐야? 그쵸? 겨울이에요. 그 전체적으로 기온이 낮아? 높아? 낮죠? 자, 같이 낮아. 이 위도 지역이 같이 기온이 낮습니다. 그럼 어디가 더 많이 식을까? 그쵸? 육지가 더 많이 식습니다. 바다보다. 바다도 식긴 식겠죠. 근데 육지가 더 빨리 온도가 내려가요. 비열이 작으니까. 오케이? 자, 다음. 자, 2월이 아니죠? 7월이죠. 7월. 자, 7월 달에 7월이면 북방호 기준으로 뭐야? 여름이죠, 여름. 자, 여름이면은 둘 다 뜨겁겠네? 육지랑 바다 둘 다 뜨거운 그 에너지가 나오겠네? 그 어디가 더 빨리 가열될까? 빨리 뜨거워질까? 육지죠. 육지가 더 빨리 뜨거워지고 더 기온이 올라갑니다. 바다보다. 이해가 됩니까? 자, 그렇다면 1월과 7월의 육지와 1월과 7월의 바다를 비교해 봤을 때 자, 여러분 기온의 연교차는 어떨까? 연교차가 뭐야? 어떤 지역의 1월 겨울과 여름의 그 차이 온도 차이가 연교차죠.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말하겠구나. 기온의 연교차는 육지와 바다 중에서 어디가 더 클까? 어디가 더 클까?
기온의 연교 차이가, 1월과 7월의 연교 차이가 비열에 의해서 바로 육지가 더 큽니다. 이 비열이 육지가 더 작아. 그래서 더 여름엔 더 많이 가열되고 겨울엔 더 많이 식어. 그래서 기온의 연교차는 육지가 더 크다. 이거 이해됩니까? 이 과정? 그 반대로 반대는 여름에는 덜 가열돼. 뭐야, 겨울에는 덜 식어. 그러니까 그 온도 차이가 적겠죠. 근데 육지는 다르죠. 온도 차이 크죠. 그래서 기온의 연교차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왜? 이런 수륙 분포에 따라서 같은 위도지만 수륙 분포, 즉 비열 차이에 의해서 기온의 연교차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육지와 바다를 비교한다. 육지가 훨씬 더 기온의 연교차가 더 큽니다. 알겠습니까? 자, 우리나라만 생각해도 마찬가지야. 우리나라 완전 내륙의 춘천이랑 그리고 바다 지역 동해랑 비교해봤을 때 춘천의 기온이 훨씬 더 높아, 연교차가 더 커요. 더 내륙에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이 조그만 지역에서도 그렇게 차이가 나타나요. 연교차가 바로 수륙 분포에 따른 기온의 연교차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 자, 수륙 분포. 육지와 바다의 비열차로 인해 같은 위도의 해안 지역이 내륙 지역보다 기온에 뭐가 작게 나타나? 그쵸, 연교차. 그렇다면은 같은 지역에 위도가 있다. 육지가 기온의 연교차가 더 크대. 이 과정 설명할 수 있겠니? 왜 그런지? 바로 비열차. 이 개념이 꼭 들어가야겠죠.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다음. 자, 지형에 따라서 다시 말할게. 수륙 분포에 따라서 기온이라는 그런 기후 요소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연교차가. 오케이? 항상 그걸 알아둬야 돼. 기후 요인의 의미를 알아두고 계속 봐야 돼. 자, 그 다음에 지형에 따라서는 어떠한 기후 요소가 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형에서는 주로 강수량을 위주로 볼 겁니다. 일단 볼게요. 자, 되게 빨랐네. 자, 볼게. 자, 강수량. 자, 강수라는 기후 요소가 지형에 따라 변합니다. 일단 첫 번째. 자, 평지보다 산이 있는 산지랑 비교해 볼게. VS. 자, 어디가 강수량이 더 많을까요? 어디가 강수량이 더 많을까? 바로 산지가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빈칸은 산지가 더 강수량이 많다. 많음. 왜? 왜 그럴까? 자, 봐봐. 자, 습한 공기가 이렇게 온다고 쳐봐. 근데 평지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냥 평지는 지나가. 근데 산지를 생각해봐. 이 습한 바람이 들어와 지형성 강수 형성되겠죠. 뭐 어디서든 들어와도 어디서든 이 걸리는 게 있잖아, 산지 지역은. 강제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어. 그 드릴로 뚫을 수 없잖아, 드릴처럼. 그래갖고 반드시 상승하는 기류가 생길 수밖에 없어, 그 장애물 때문에. 그래서 산지 지역은 강수량이 더 많습니다. 왜? 지형성 강수에 의해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비그늘 사면보다 바람맞이 사면의 강수량이 더 땡땡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지우고 자, 그림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림 볼게요. 자,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봤지? 지형성 강수에 나오는 거잖아. 자, 어디서 바람이 왔겠어? 여기서 이렇게 바람이 왔겠죠. 습한 바람이,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 여기서 이렇게 불고 있습니다. 자, 불고 있는데 갑자기 산을 만났네. 산을 만나고 강제로 올라가, 기온이 낮아져, 응결돼, 뭐니 이게 비가 내리겠죠. 이 강수가 뭐야? 지형성 강수죠. 이해가 됩니까? 근데 이 산 꼭대기를 기준으로 부르는 용어가 달라요. 여기를 바로 바람을 받는 사면이라 해서 여기를 바람 바지 사면이라고. 이해가 됩니까? 그럼 이 바람자리 바지 사면은 강수량이 어떻겠어? 강수량이 많죠. 왜냐면 지형 강제 상승해가지고 구름이 생겨서 그 강제적으로 지형성 강수가 내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습한 바람이 뭐야, 물을 다 그럼 그 뭐야 비구름이 강수를 다 내려. 그럼 여기서 이 공기가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겠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이 공기의 성질은 어떻겠니? 이 공기의 성질은 습할까 건조할까? 건조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여기서 습한 공기를 다 강수로 내렸기 때문에
건조한 바람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강수량이 적습니다. 왜? 여기는 비그늘 세면이기 때문이에요. 여기를 비그늘이라고 합니다. 비의 그늘에 위치했다. 비의 그늘에 위치했다. 그래서 비그늘 세면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지역이 나온다. 여기서 만약에 어떤 지역이 나온다. 만약에 반대로 여기서 바람이 불어. 여기가 동이고 여기가 서야. 그 여기서는 서쪽이 바람맞이 사면이고 동쪽이 비그늘 사면이지. 근데 여기는 바람을 여기서 분다 해봐. 여기가 동이고 여기가 서야. 그 여기서 올라가 구름 생겨 비 내려 그리고 건조한 바람이 내려오겠죠. 이걸 기준으로 여기가 뭐야? 여기가 바람맞이 사면이죠. 여기는 어디야? 비그늘 사면이죠. 즉 그 바람이 어디서 오냐에 따라서 바람맞이 사면과 비그늘 사면이 달라요. 근데 같은 지역이잖아. 같은 지역인데 그 산꼭대기를 기준으로 어디는 비가 많이 오고 어디는 비가 적게 오죠. 어디는 기후요소, 강수라는 그런 기후요소가 어디는 많이 내려, 어디는 적게 내려.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러한 지형 때문에. 지형. 지형이라는 기후요인에 의해서 그 산꼭대기를 기준으로 잘라 바람바위 사면과 비그네 사면이 강수량이 다르다. 이게 바로 기후요인이죠. 오케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비그네 사면보다 바람바위 사면의 강수량이 더? 그쵸. 많죠. 여러분 어렵지 않죠? 네 좋습니다. 자 다음 해발고도에서 한번 해발고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해발고도. 자 여러분 해발고도가 뭐야? 고도지 고도. 해발고도 0m가 뭐야? 땅. 땅에서부터 쭉 올라가는 거. 해발고도 0m는 보통 그 지역의 해수면을 말합니다. 저기 한선 비치 한선 해변 거기가 해발고도 0m입니다. 거기서부터 올라가면 해발고도가 높아가는 거죠. 자 그에 대해서 볼 텐데 그 전에 좀 볼 게 있긴 해봐. 자 이렇게 이렇게 보이나? 이렇게 있었죠. 이게 어떻게 실제로 이렇게 나타나요? 사진 볼 때 보면 이렇게 이게 바람이 이렇게 불었겠죠. 이렇게 불어갖고 강제로 상승해. 그래서 이렇게 비구름이 생겨서 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넘어가면 뭐겠어? 건조하겠어? 습하겠어? 건조하겠지. 여기가 무슨 사면? 바람의 사면. 넘어가면 비그늘 사면. 오케이? 자 이게 강수량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지도로 보면은 특히 여기가 잘 나타나요. 자 여기 중위도잖아. 중위도는 뭐가 분댔어? 편서풍이 분다고 했지. 자 편서풍에서 여기서 습기를 아주 그 여기가 북해거든요. 북해 습기를 아주 아주 가득 머금은 공기가 이렇게 가. 근데 여기만 이렇게 강수량이 많네. 지난해 왜 그럴까? 여기 바로 스칸디나비아 산맥이 있어서 그래요. 산맥이 여기 이렇게 일자로 있기 때문에 그거의 바람맞이 사면인 이쪽 지역은 강수량이 굉장히 많은 걸 볼 수 있는데 그 반대는 강수량이 확 적어지죠. 거의 사막기후, 스텝기후만큼 굉장히 강수량이 적어집니다. 이 산맥 때문에, 지형 때문에.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같은 위도성이지만 산맥이 이렇기 때문에 지형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강수량의 차이가 나타난다. 이게 아주 대표적인 예예요. 알겠습니까? 네,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해발고도로. 자, 해발고도에 따른 기온의 차이. 여러분 쉽잖아. 자세한 원리는 안 할 겁니다. 해발고도. 해발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어때요? 기온이 낮아지죠. 해발고도가 낮아질수록 기온이 어때? 높아지죠. 그겁니다. 근데 그걸 좀 그래프로 볼게. 자, 이게 뭐냐면은 선생님이 대기대순환 얘기하다가 잠깐 얘기했던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대기권,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지구의 대기권은 이렇게 생겼다. 자 총 4개의 권역으로 나뉘는데 대륙권, 성충이 아니라 층이에요. 중간권, 열권 이렇게 나타납니다. 지구각에서 되었을 텐데 몰라 아무튼 대륙권과 성충권 사이가 대륙권 계면이에요. 여러분 그 적도에서 그러니까 입사각이 가장 큰 곳에서 이렇게 상승기류가 발생하잖아. 근데 어디서 퍼진다 했어. 대륙권 계면에서 모트구가 여기서 이렇게 퍼져서 나갑니다. 알겠습니까? 이건 아무튼 이건 이따가 얘기고 이걸 왜 보여주냐? 봐봐. 온도. X축은 온도고 Y축은 해발고도입니다. 자, 온도가 어떻게? 해발고도가 높아질수록 온도가 어떻게 돼? 점점 0도, 영하 60도, 80도 점점점 어때? 점점점점점점점점 온도가 낮아지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걸 보여주려고 이 그래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 지구의 대기권이 이렇게 생겼다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해발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집니다.
이걸 우리는 여러분 사진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평상시에 이렇게 자 하나의 같은 지역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약간 좀, 좀 가을 무렵이긴 하지만 푸르르게 이렇게 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식생들이 우거졌다고. 근데 저기 봐봐, 저기 높은 곳에 뭐가 있니? 눈이 있지, 만년설이 있지. 어? 근데 같은 지역인데 어디 눈이 오고 어디는 이렇게 푸르르게 식생이 우거졌네? 왜? 해발고도에 따라서. 여기는 해발고도가 되게 높은 곳이잖아. 기온이 낮잖아. 영도보다 영하야. 그래서 아직도 눈이 있는 겁니다. 같은 지역이지만 해발고도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해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류에 따라서는 어떻게 그 해류에 따라서 어떻게 그 기온과 강수량이 나타나는지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해류. 여러분 일단 해류가 뭐야? 해류. 바다에 흐르류. 바다가 흐르는 거. 그 바다가 흐르는 게 바로 해류입니다. 근데 이 해류는 크게 뭐로 나눠지냐? 크게 난류와 한류로 나눠져요. 난류는 뭐겠어? 네. 더운 해류. 그러니까 기온이 높은 해류. 한류는 그렇죠. 기온이 낮은 해류를 말하겠죠. 근데 이 난류와 한류가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해류는 이렇게 흘러요. 자, 왜 그러냐? 편하게 흘러. 네. 아주 편하게 들으세요. 알겠습니까? 자, 우리 일단 전향력이 뭐였죠? 전향력 휘는 거죠. 우리 북방구는 어떻게 했어? 나눠가지고 북방구는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돈다 했죠. 그리고 남방구는 진행 방향의 왼쪽으로 돈다 했죠. 해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대체적으로 보면은 자 어때? 어떻게 돌고 있니? 자,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돌고 있지 않아? 오른쪽으로 돌돌돌돌돌 돌고 있지 않아? 해류들이 이거 얘들 전 지구적으로 북방구는 해류도 이 전향력의 영향을 받아서 오른쪽으로 돕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크게 알겠습니까? 너무 그렇게 깊이 알려지 마. 이렇게 대충 있다. 오케이? 자, 남방구 볼게. 자, 진행 방향에 왼쪽으로 이렇게 돌고 있죠. 왼쪽으로 진행 방향. 그래서 왼쪽으로 이렇게 돌돌돌돌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이해돼? 자,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게. 자, 여기서 자, 빨간 게 난류고 파란 게 한류야. 왜 그럴까? 되게 쉽습니다. 너무 쉬워. 자, 볼게. 빨간 거부터 볼게. 자, 이렇게 간대. 이렇게 가는 게 거의 다 난류네. 왜 그럴까? 봐봐.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고 있잖아.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네. 그게 즉 무슨 말이야? 따뜻한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흐르잖아. 시작하는 지점이 따뜻해. 그럼 당연히 따뜻한 물이 흐르지 않을까? 반대로. 자, 여기 이렇게 도는 거 봐라. 도는 거 보면은 여기도 고위도고 여기가 저위도죠. 고위도. 기온이 낮은 물에서 기온이 높은 곳으로 흐르네. 당연히 이게 뭐겠어? 한류겠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자, 진행 방향이 왼쪽으로 돌죠. 근데 대부분 여기로 가는 거 뭐겠어? 빨갛지. 난류죠. 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니까. 이거는 한류네. 왜?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니까. 이렇게 전 세계 해류는 이런 식으로 돕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난류와 해류가 흐르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규칙이 있다? 또 하나의 규칙이 있어요. 뭘까? 자, 대부분 한류는 대륙의 동안에 대륙 동쪽 해안 쪽에 흘러요. 이러한 전향력 때문에. 그리고 한류는 대부분 대륙 서안에 흐릅니다. 대륙의 서쪽 해안, 대륙의 서쪽 해안. 자, 남반구도 마찬가지예요. 대륙의 서쪽 해안에 한류가 흐릅니다. 진행 방향이 왼쪽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대륙 보면은 동안에 보면은 난류가 흐르는 걸 볼 수가 있죠. 즉, 다시 말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좀 맛이 갔네 이거. 자, 대륙이 이렇게 있다. 서안과 동안이 있어. 얘가 되니? 자, 대륙 서안에는 주로 뭐가 흐른다고? 한류가 흐른다. 대륙 동안에는 주로 뭐가 흐른다고? 난류가 흐른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몰라도 돼. 근데 이건 알아야 돼. 대륙 서안과 동안에는 한류와 난류가 흐릅니다. 이렇게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근데 이렇게까지 깊게 안 다루거든. 선생님 욕심났어. 한번 알려주고 싶었어. 해류의 원리를. 알겠습니까? 그래서 한류와 난류는 이렇게 흘러요. 근데 여기서 살펴볼 게 있어. 자, 어떠한 동해라고 생각해보자. 우리 동해. 동해가 우리 바닷가죠. 바닷가 지역인데 만약에 동해 옆에 난류가 흐른다 생각해봐. 그러면 한류가 흐르는 지역에 비해서, 그러니까 한류의 영향, 한류와 가까운 지역에 비해서 난류가 흐르는 지역은 어떨까? 기온은 어떨까? 기온은 더 높겠지. 그리고 또 강수는 어떨까? 강수는 좀 더 많겠죠. 왜? 기온이 높으니까 상승 기류가 많이 발생합니다. 즉, 그거 생각해봐. 그 목욕탕 들어갔어. 어? 뜨거운 물에 들어간다 쳐봐. 어? 알겠지? 자, 뜨거운 물에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뜨거워. 어? 되게 뜨거워. 이해가 돼? 뜨거우면은 상승 기류가 막 발생하겠지. 덥고. 옆에 있으면 덥고. 그 뜨거운 물 있으면. 그 상승 기류가 발생하니까 강수량도 많다고. 그래서 이 난류가 있는 곳은 고온 다습해요. 반대로 한류가 흘러봐. 내 옆에 찬물이 있어. 한류가 흘러. 그러면 그 주변의 기온은 어떨까? 굉장히 낮겠죠. 이해가 됩니까? 낮아요. 이해가 돼요? 이해돼야 돼. 기온이 낮고 낮으니까 하강기류가 발생하네. 그래서 한류 건조해요. 이해가 됩니까? 자, 전 세계 대륙 서안과 동안은 대체적으로 이런 규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류와 난류, 이 해류의 기후 요인에 의해서 어떤 지역은 고온 다습하고 어떤 지역은 한랭 공조하죠. 왜? 이런 해류라는 그러한 뭐야? 기후 요인 때문에.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해가 돼요? 네. 자, 다음. 두 개 남았다. 기단과 전선. 금방 끝나요. 좀만 참아. 자, 볼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기단은 뭔가? 일단, 미안. 해류를 볼게요. 자, 땡땡이 흐르는 지역.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다. 어디? 그쵸, 난류가 흐르는 지역. 그리고 땡땡이 흐르는 지역. 기온이 낮고 강수량이 적다. 어디? 한류가 흐르는 지역.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류가 흐르는 지역은 사막이 형성되는데 나중에 건조기후 할 때 배울게요. 예고편. 자, 그래서 다음 기단. 기단이 뭐냐면, 자, 일단 쓸게요. 성질이 비슷한, 여기다 쓸게요. 성질. 그러니까 그 공기 성질이 비슷한, 성질이 비슷한 거대한 공기 덩어리를 말합니다. 우리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죠. 이거 배웠죠? 시베리아 기단, 양쯔강 기단, 적도 기단, 북태평양 기단, 오호츠크의 기단의 영향을 받잖아. 여기서 이 기단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지역이지만 1월과 7월이 다르잖아. 1월에는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잖아. 이거의 성질이 어때? 한랭 건조하지. 이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한랭 건조했죠. 이 기단이라는 기후 요인 때문에 우리나라의 뭐야 기온과 강수가 이렇게 된다고. 기온과 강수라는 기후 요소가 이렇게 변한다고. 또 우리나라 여름에는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받죠. 이건 어때? 온난 다습해. 뭐 고온 다습, 온난 다습 뭐 상관없어요. 이러한 북태평양 기단이라는 기후 요인에 의해서 기온 온난해지고 강수 습해져요. 많이 내린다고. 오케이? 이런 기단에 따라서도 이 지역의 기후 요소가 달라진다. 그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알겠습니까? 그리고 전선이 무엇이냐. 그래서 기단. 한 지역의 날씨와 기후에 많은 영향을 끼치죠.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자, 전선을 한번 볼게. 자, 전선이 뭐라고 했어? 전선. 어떤 전선, 전쟁터라고 했지. 이 전선이 뭐야? 뜨거운 공기랑 차가운 공기, 그것도 즉 차가운 성질의 공기 덩어리 기단이랑 뜨거운 성질의 공기 덩어리 기단이 만나가지고 서로 그 선이 만들어진다 했죠. 그게 바로 전선이라 했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전선이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6월 초에서 7월 중까지 영향을 끼치는 거 우리나라에 바로 장마전선입니다. 장마전선. 장마전선이 어떻게 나타나냐? 자, 오호츠크의 기단이랑 북태평양 기단이랑 만나는 거예요. 근데 오호츠크의 기단은 한랭하고 북태평양 기단은 고온해. 뜨겁다고. 자, 두 개가 만나. 그래서 전선이 형성되는 겁니다. 전선이 형성되면 그 전선을 따라서 뭐가 발생한다 했지?
전선성 강수가 발생한다 했죠? 그래서 그 전선성 강수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쳐. 그래서 이러한 전선이라는 기후 요인 때문에 우리나라의 강수는 어떻게 돼? 많아져 적어져? 많아지죠. 자, 이런 전선이라는 기후 요인 때문에 강수라는 기후 요소가 많아졌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기후 요인이다.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어떤 요인에 의해서 어떤 기후 요소가 이렇게 변하는지, 지역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은 잘 아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아, 선생님이 오늘 좀 말도 많이 씹히고 막 약간 급하고 그랬는데, 왜냐면은 오늘 반드시 여기를 끝냈어야 됐어요. 여기를 끝내야지 여러분이 깔끔하게 다음 주부터, 아, 다음 시간부터 쾌팬의 기후 부분과 열대 기후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깔끔하게 넘어가기 위해서는 오늘 무조건 이거 끝냈어야 됐어요. 선생님은 왜 이렇게 진도가 느릴까? 다른 반은 지금 벌써 열대기후 나가고 온대기후 나간다고 하거든. 너무 허접하다 아직. 자신감 갑자기 떨어졌어.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바로 이러한 지금까지 배운 걸 바탕으로 세계의 기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